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목사 박연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1년하고도 2개월이 되었고 부활주일을 두 번이나 드렸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부터 영상을 새롭게 어떤 그 소위 컨셉이라 그러죠? 예배의 컨셉을 두 가지만 할 거예요. SB 어린이들과 함께 15분 뜨겁게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어린 시절에 사춘기 전에 놓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말씀 15분에서 20분 전하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십계명 낭송이나 또 대표기도나 특송 성경봉독 예배가 끝난 후에 반목회를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여러분 교회 교육을 담당한 담당 목회자와 또 선생님들의 몫이 될 거예요. 모든 반목회 자료와 설교 PPT는 www.jdna.kr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반목회 자료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설교 PPT도 설교 원고가 적혀져 있는 PPT를 다운로드하여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조금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이젠 여러분이 또 스스로 일어나 걸을 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자 우리 모두 SB와 함께 2021년도 4월 11일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첫째 날 여러분이 축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해 보세요. 내가 Yeah.
한번 큰 목소리로 내가 너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씨앗이 나로 온 세상에 나야말로 바로 축복의 씨앗 할렐루야 예.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동작으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활짝 열어주세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내가 원하 하나님이 원 그런 꿈을 이 세상에 나만의 마음을 어떻게 활짝 열어주세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여러분들 더 큰 목소리로
더주시는 예수님 놀라운 사랑 느끼네. 더 큰 목소리로 나는 사랑이네. 상속자예요. 아멘. 모든 것을 모든 것 다 받을 수 있어.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마음과 정성을 드려봐요. 우리 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앞에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몸짓으로 하나님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모셔봐요. 가장 귀한 그 자리 우리들의 가장 귀한 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리세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예수님. 우리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한 목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이곳에 찾아오시고 가장 귀한 주님 이곳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가장 귀한 주님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않고 저희 마음대로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고 이해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너무 귀중한 시간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쑥쑥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죠. 자, 설교 제목을 세 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소문 듣고도 믿음 가진 여인. 소문 듣고도 믿음 가진 여인. 크게 시작! 소문 듣고도 믿음 가진 여인. 이야, 오늘,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아, 여성이구나 라는 눈치를 챘겠죠. 그래요. 자, 성경은 구약 성경, 바로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자, 14절에 여러분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데, 아, 들어보셨을까? 아, 여러분 들어봤어요? 라합. 네, 오늘의 주인공은 라합이에요.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잘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성경 봉독할 때 벌써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 그랬죠. 자, 말씀을 먼저 봉독할 때 잘 봉독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성경 봉독할 때는 일어나서 봉독하잖아요. 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데요. 9절부터 13절이 라합의 말이에요. 자, 라합을 생각하면서 우리 9절부터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내가는 라합이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여기 너희는 정탐꾼 두 명입니다. 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와,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증표는 표시예요. 13절.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이게 여기까지가 라합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탐꾼입니다. 이 정탐꾼의 한 명이 나중에 라합과 결혼하게 되죠. 살못. 자, 그러면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5절 중요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탈출시킨 거예요.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다 아신대요. 뽕나무로 삭개오가 올라갔을 때 삭개오야! 라고 이름까지 불렀죠. 예수님은 우리의 짓는 죄,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들조차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지, 어떤 믿음으로 일주일을 사는지조차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 이 믿음을 늘 키워가시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게 됩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병든 믿음이면 죽겠죠. 그래서 지옥 가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도 지옥 가나. 교회를 옆에 두고 안 나가서 지옥 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억울하다 그랬잖아요. 또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믿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믿음을 여러분 정확히 꿰뚫어야 해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라합의 스토리를 듣다 보면 라합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바로 알게 돼요. 우리 그런 믿음을 오늘 공부할 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낸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짜자잔, 오늘의 주인공 라합이라고 그랬어요. 라합은 어떤 인물이에요? 기생이에요. 천한 직업이죠. 자, 그런데 소문을 듣고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서 라합이 어떤 이 한 번에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두 남자가 자기와 잠을 자려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술 먹으러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예? 라합은 기생이니까 많은 남자들이 집에 오잖아요. 그리고 이 라합의 집이 성벽 높은 곳에 있었어요. 여리고를 모두 볼 수가 있었어요. 많은 남자들이 쉽게 그 집에 들려서 이런저런 소문을 던져줬는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 기절할 정도로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40년을 버텼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었으며 불기둥으로 움직였으며 돌을 깨서 거기에 물을 먹었으며 야 그리고 예? 전쟁에서 이겼으며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대단하죠.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두 정탐꾼에게 절대절명의 기회가 왔다.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 앞으로 곧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 쳐들어오면 모두가 다 죽게 되잖아요. 전멸되잖아요. 그때 살아야겠다. 이것을 벌써 마음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하여 어디로 향했다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자, 근데 모세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때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나면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 광야에서 다 죽었죠.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만 지금 가나안에 가게 된 거예요.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병든 사람들, 믿음이 고장난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뱀에 물려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여러분, 믿음이 살리고 죽는다니까요. 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미리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여호수아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어떤 성을 정복해야 하냐면 말해주세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제 40세 이후의 사람들이 이미 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이제 멸망당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저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두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요?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야, 하필이면 문 남성들이 잘 쉬어갈 수 있는 이 기생 라합의 집을 발견한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라합인데 이 라합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여러분,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 여러분 놀라서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16명이 쫙 열거되거든요. 그 중에 여성 이름이 두 분 나와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한 사람은 그래요. 라. 야, 그러니 소문으로도 듣고 믿음을 가진 이 라합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었는지 여러분 이 믿음 우리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이 라합의 믿음을 보도록 합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두 남자가 자기와 술을 먹거나 자기와 잠자리를 하기 위한 남성들이 아니라 그 무시무시하게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던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단박에 알았어요. 야, 그들의 복장과 태도를 통해서 알았죠. 그리고 이 기회를 놓쳐요? 잡아요? 잡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숨겨주었어요. 목숨을 건 거죠. 만약 여리고 군인들에게 만약 이 사실이 들통나면 라합은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건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나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때 모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거잖아요. 그러나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줌으로써 이 정탐꾼들에게 우리의 가족만을 살려달라고 말할 기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왜? 숨겨주면서 부탁을 한 거잖아요. 이야, 어떻게 이 생명의 길을 알았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자,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으셨어요. 성경에 있는 다양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9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내용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위로도 하나님, 땅 아래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도와줬고 그리고 이들에게 도망길을 열어서 9절까지의 고백을 한 다음에 줄을 달아 내리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뭐라고 증표를 라합이 달려고 할 때 얘기해 줬냐면 오늘 이후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했죠. 이러저러해서 우리가 어느 집에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그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우리를 살려줬어요. 우리도 그 가족을 살려주기로 약속했는데 창문에 붉은 줄을 달기로 했어요. 그 집은 불살거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다 약속을 하게 됐죠. 라합과 정탐꾼의 약속, 이것은 바로 그 표시를 하는 건데 이 표시가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PPT를 보니까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네. 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만 달아놓으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라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너무 재밌죠 여러분? 네. 이것을 라합이 알아챘다. 야, 이걸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네?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매일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처럼 신구약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오는 많은 남자들로 하여금 이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분들을 혹시 만나면 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해요. 나는 예수 믿는 어린이야. 여러분 학교에서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붉은 줄을 드러내듯이. 여러분 시대가 확 바뀝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세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을 약속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죠. 이 약속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라합이 알았던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이 지구를 심판하셔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죠. 자, 라합을 통해서 배울 세 가지 정리해 볼까요? 첫째, 라합은 이 귀로 들은 소문으로 들은 믿음으로만으로도 가족을 구했고 자기 자신도 영생을 얻게 됐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신분보다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사냐 못 사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작냐 크냐 외모를 보지 않아요. 다윗을 선택할 때도 나 여호와는 중심, 이 마음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 오늘 이 마음 속에 예수님 계심을 믿죠 여러분? 세 번째로 어려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야 돼요. 어차피 다 알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 저 아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어쩐지, 아, 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직하구나. 아, 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렇게 정말 좋은 말만 하는구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게임을 절제할 줄 아는구나. 이제 우리 드러내고 살아야 해요. 자, 설교를 마칠까요? 예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셔요. 말보다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자와 동행하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이제 그것을 우리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도 있고 많은 유튜브 영상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믿음이 계속 약한 어린이가 있죠. 오늘 그거 다 던져버려요. 라합은 소문으로만으로도 듣고 자기 가족과 자기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됐다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믿음을 드러내야 해요. 우리 정말 예수님 잘 믿읍시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죠. 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